네, 29번째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째. 지붕 위를 두드리던 마지막 빗방울 소리도 멎고 돌을 깐 포장도로 위로 파란 하늘빛이 천천히 퍼지며 높고 활기찬 자동차 소음이 일어나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햇빛을 받으려고 창문을 열어젖히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네, 지금 여기가 리스본입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이고요. 예, 지붕 위를 두드리던 마지막 빗방울 소리가 멎고 돌을 깐 포장도로 위로 파란 하늘이 천천히 퍼지며, 그러니까 이 포장도로에 돌 포장도로에 비가 왔으니까 하늘을 반사하겠죠? 그래서 높고 활기찬 자동차 소음이 일어난다. 아침인가 보죠? 뭔가 이렇게 지금 삶이 시작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햇빛을 받으려고 창문을 열어젖히는 소리. 뭐, 주부들이 빨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화분에 빛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 가게 문을 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아침인 것 같죠? 분위기가. 가까운 골목 안쪽 좁은 거리에서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연 복권 장수가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건너편 가게에서 상자에 못 박는 소리가 맑은 공간을 울렸다. 복권 장수가 호객하는 소리. 예? 일확천금을 노리는 손님들을 부르는 소리. 삶이 깨어나는 현장이죠. 네. 그다음에 건너편 가게에서 상자에서 못 박는 소리. 소리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네. 소리가 맑은 공간을 울렸다. 아무래도 비에 씻겨 나간 공간에 이제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날은 모호한 휴일. 법적 휴일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휴일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휴일들이 예전에 좀 있었나? 네. 법적 휴일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휴일이었다. 예를 노동절 같은데? 옛날에 노동절 때, 그죠? 뭐, 사람,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쉬지 않고 수업하고, 네. 뭐, 저것만, 교직원만 쉬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노동과 휴식이 좀 모호한 날이죠, 이런 날은. 휴식이 섞인 날. 나는 할 일이 없었다. 오후 안 나가나 보죠, 이 사람은. 일찍 일어났지만 존재할 준비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존재할 준비.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 좀. 묘한 표현이죠. 일찍 일어났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나 보죠. 그래서 마치 좀비처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아무 연관 없고 가망 없는 꿈들을 떠올렸다.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아무 연관 없고 가망 없는 꿈들. 아마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는 꿈, 이런 거겠죠? 잊어버린 행동들.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불가능했던 야망들. 만약 이루어졌다면, 확고하고 지속적이었을 대화 같은 것들이었다. 보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 이런 야망, 이런 것들을 지금 일어나서
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숙하지도 차분하지도 않은 봉산 속에서 희망도 목적도 없는 꾸물거림 속에서 자유로운 아침을 빈들거리며 보냈다. 아주 이렇게 몽상과 걷잡을 수 없는 몽상을 하면서 아침을 이렇게 빈둥빈둥 돌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휴일, 모호한 휴일이네요. 내가 소리내어 낮게 중얼거린 단어들은 수도원 같은 초라한 고립의 공간 속에서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 초라한 고립의 공간, 자발적 고립, 이것이 페르난도 페수와 문학의 특징이죠. 생활의 특징이죠. 문학의 특징이라기보다. 혼자 있을 땐 누구나 그렇듯 누가 본다면 참으로 우스꽝 스러웠을 모양쓰였다. 예. 이 사람은 또 가난하니까요. 예. 잠옷 위에 이른 아침 일어났을 때 입는 낡은 외투를 걸쳤다. 야, 이거 볼만하겠네. 예. 잠옷 위에 낡은 외투를 걸쳤다. 오래된 실내화는 너덜너덜 했는데 특히 왼쪽이 더 심했다. 참, 예, 왼쪽이 더 심했다. 낡아빠진 외투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세상 모든 이들의 꿈과 다를 바 없는 쓸데없는 몽상에 빠져 내 작은 방이 큰 길이라도 되는 양 성큼성큼 단호한 발걸음을 이리저리 옮겼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작은 방이 하나의 커다란 야망의 장소인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하나뿐인 창문을 열자 처마에 고인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다락방처럼 작은 하나뿐인 창문에서 처마에 고인 빗물이 떨어지는, 비는 그쳤지만 아직도 비 그친 후의 축축하고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다. 하늘은 완전히 하얗게 파랗게 물들었고 아주 이제 비가 내렸으니까 얼마나 화창하겠습니까. 이미 힘을 잃었거나 지친 비가 남겨놓은 구름들은 하늘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길을 내주고 성체 뒤쪽으로 물러갔다.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 이제 성체는 그 뭐 리스본에 있는 성당이래요. 참 여러분 그 제가 페르난도 페소아 그 소개한 여기 지금 첫 번째 영상에 보면 페르난도 페소아에 대해 소개한 영상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구글 어스로 리스본에 장소들을 이렇게 스트리트 뷰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아주 리스본은 참 보면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또 그 옛날 건물식 건물들 테라코타로 되어 있는 지붕 뭐 이런 걸로 만든 그런 중세풍 도시 그런 게 좀 있어서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런 광경을 조금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행복을 느낄 만한 순간이었다. 이거는 행복했다고 얘기 안 하니까 행복을 느낄 만한 순간이지만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정체를 알기 힘들지만 어쩌면 고상한 욕망이 나를 압도했다. 불안, 어쩐 아주 행복한 순간에서도 불안을 느끼는 거 역시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한데, 이 불안이라는 그 단어는 이 근심이라고도, 뭐 이게 근심에서라고도 사실은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 포르투갈어에. 포르투갈어 이게 뭐였지?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근심이, 근심, 걱정, 불안, 이게 데사소세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게 근심 이런 거, 불안, 초조감, 초조감이라는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이게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것일 수도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저기 그 내가 존재하는 것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예. 그러니까 얘도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사실 아침에 이 활기가 없고 이런 것들이. 예. 마침내 높은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정말로 바라보지는 않으면서 거리로 시선을 보냈을 때 그래서 이제 창문, 자신이 창문이 2층 집이죠. 그래서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서 정말로 바라보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멍한 시선으로 거리를 바랐을 때 문득 나 자신이 말리려고 창가에 가져갔다가 잊힌 바람에 둘둘 엉킨 채 난간에 천천히 얼룩을 남기는 젖은 걸레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이 사람의 이 정신세계가, 저도 이제 아주 극심하게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작가를 제외한 다른 것들 보세요. 일단 빗방울 소리도 먹고, 외부의 환경은요, 그 다음에 파란 하늘빛의 어떤 그런 아주 아름다움,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리고 아주 뭐냐면 이제 비라고 하는 것이 꺼지니까 우울함이 거쳐야 되는 지금 순간이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때 그 가운데서도 지금 생명이 깨어난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이 깨어나는 시간이잖아요. 보면 여기 복권 장소라든지 이런 거 다 생활감이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생활감. 네, 상자에 못 박는 소리가 맑은 공간으로 울려 퍼지고, 그렇게 해서 또 휴일이고 나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상에 젖어 있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자유로운 아침을 빈들거리면서 보내고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늘이 파랗게 물들고 구름이 저 성당의 첨탑 뒤로 사라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아름답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것을 자기도 그렇게 느끼고 싶고 그렇게 그럴듯한 순간인데, 지금 알고 수 없는 불안,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관통하는 주제예요. 불안. 이거는 우울증, 그 다음에 분리성, 인격장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분열성 인격장애 특징이에요. 갑자기 느껴지는 발작적 불안. 근데 이게 고상한 욕망이잖아요. 어쩌면 고상한 욕망. 이러한 행복을 느낄 만한 순간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면 다 행복을 느낄 만한 순간이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고 그것에서도 이면을 읽어낼 수 있는 고상한 욕망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굉장히 회의주의자의 면모이기도 하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저기 그 지금 항상 느끼는 게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페르난도 페소아가 느끼는 게 자신이 극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아주 까다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광경들에서 우리 저 같은 범인이라면 나나 뭐 그냥 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것에서도 뭔가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느낌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반항아적인 거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높은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그래서 거리로 시선을 보냈는데 그 시선을 보냈을 때 자기가 섞이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바깥의 세상 지금 이렇게 가게가 문을 열고 복권 장수가 고함을 치고 있고 이런 아주 세상이 현실적인 게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말리려고 창가에 가져갔다가 잊힌 바람에 그러니까 햇빛이 있을 때 창가에 가져가서 이제 그거를 젖은 걸레를 이렇게 말리려고 가져갔는데 잊혀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말려서 엉키겠죠. 그리고 난간에 천천히 얼룩을 남기니까 물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존재를 남긴다. 그런 젖은 걸레. 근데 그 뭐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굉장히 큰 고독이죠. 이건 비유인데요. 아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처절한 고립이죠. 처절한 고립.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존재. 불안의 존재. 하, 참 이 사람의 끝을 알 수 없는 이 진짜 불안과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30번째 텍스트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의 호흡 여러분들의 해석으로 여러분의 호흡으로 책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덧붙여서 거기서 해석을 하시고 저의 해설은 참고로 해주시면 비교해서 읽으면 아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가 다르지? 그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더 괜찮다고 보는데 하면은 여러분 또 그거를 여러분들의 해석을 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책을 구입하시는 것을 강추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